공룡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소수의 생물들이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공룡으로 추측되는 생물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찍힌 미스터리한 생물. 2015년에 녹화된 이 비디오는 러시아 모처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찍혔다고 하는데요. 비디오의 두 남자는 군복을 입고 거대한 수역 근처에 위치한 우리 시설의 일종의 기지에 서 있는 경비원처럼 보이는데요. 곧 비디오 속으로 어떤 생물체가 화면 오른쪽에 있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물속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재빨리 그의 도움에 달려들었지만 도울 수 없었고 기지로 달려갔습니다. 잃어버린 동료를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기지의 안전을 위해 돌진할 때 갑자기 무언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잠시 후 아주 큰 무언가가 문을 통해 날아듭니다. 영상 속도를 줄여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운데요. 아마도 생물이거나 물속으로 끌려들어간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대체 이 동영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야수가 다자란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일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떠나는 어두운 형체는 무엇일까요? 거리에 나타난 공중부양 생물.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된 이 비디오는 공중부양 능력을 가진 어떤 종류의 생물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의 화질이 나쁘긴 하지만 동물의 키가 약 60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뒷다리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부분적으로 펭귄을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비디오 속으로 잠시 후 그 생명체는 갑자기 공중으로 쉽게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촬영 프레임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카메라 위로 올라갑니다. 생물은 천천히 땅으로 되돌아갔다가 길을 따라 계속 걷는데요.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이 생물은 날 수 있기 때문에 펭귄이라고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중을 맴도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은 우리가 본 다른 조류들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괴생명체의 공격. 이 비디오는 한 남자가 그의 차에 앉아 카메라에 메시지를 녹음하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주차장 밖에서 뭔가에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밖은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차창을 타고 내려올 때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이상한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생물체가 차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동물은 네 발로 빠르게 움직이며 차를 향해 돌진할 때 잠깐 동안 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생물이 침팬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차량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시청자들은 그 생명체가 실제로 무엇일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체가 움직이는 방식이 늑대 인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숲에 숨은 에일리언. 미지의 장소에서 포착된 이 비디오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신비한 생명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카메라를 든 남자가 나무에 접근할 때 그 생물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잠깐 동안 밖을 내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생물체가 외계인 그레이와 매우 닮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거대한 머리와 가늘고 수척해 보이는 몸과 크고 검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숲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포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신비한 생명체가 실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일까요? 그렇다면 왜 한밤중에 숲에 혼자 있었을까요? 심해에서 찍힌 생명체. 이 기이한 장면은 수심 1200m 깊이에서 연구선에 의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는 검은 원형 물체가 해류를 따라 표류하는 걸 맞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가까이에서 관찰할 때 이 물체는 평평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갑자기 그 물체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는 심지어 오징어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빠르게 확장됩니다. 무려 1초 이내에 생물의 크기가 4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요. 비디오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일부 시청자들은 심지어 그 신비한 생명체가 일종의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 용의 해골.
2017년 중국 북부 허화성의 장자쿠시에서 용의 골격 잔해를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단 며칠 만에 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슈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뼈대만 남은 형체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용의 뼈라고 확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용의 두개골이 소의 뼈로 누가 임의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발견된 뼈들이 정확히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용의 해골을 보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짜 용의 해골일까요? 아니면 단지 교묘한 속임수일까요? 뼈에 대한 추가 조사가 행해질 때까지 그 답은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뒷마당의 땅 요정. 처음에 이 비디오는 특이한 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의 뒷마당을 담은 평범한 영상은 화질이 떨어지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에 땅 요정과 모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돈 후 화분 뒤에서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흔들리는 스타일은 약간 수준 이하의 특수 효과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상 촬영자가 흔들리는 것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진정으로 충격을 받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이 어디서 촬영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는 사실이 더 미스터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영상 속의 땅 요정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살아있는 땅 요정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특수효과 마법일까요? 펜실베이니아 상공을 날고 있는 짐승. 이 비디오는 2016년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맨은 펜실베이니아 상공의 새라고 생각하는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촬영자는 곧 그 생물체가 일반적인 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공룡과 같은 시기에 멸종된 거대한 나르는 파충류인 익룡을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생물의 큰 날개와 긴 꼬리가 실제로 용일지도 모른다며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비디오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익룡으로 추정되는 짐승을 확실히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무엇이든 새로 추정하기엔 너무 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공룡. 2016년 실제 초자연적인 영상이라는 채널에 업로드된 이 영상은 살아있는 공룡의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생물체는 빠르게 움직이고 갈대숲 뒤를 달려가기 전에 잠깐 동안만 카메라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목록에 있는 다른 비디오들과 달리 이 영상은 실제로 꽤 화질이 좋은 편인데요. 생물체를 크게 확대해보게 되면 여러분은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벨로시랩터와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몇몇 공룡들이 아직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는데요. 남아메리카의 정글에서부터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분지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목격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괴물조차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대의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공룡들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하고 있을까요?